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오늘 이곳에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9년 됐는데 한국어를 아직 모르는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 아빠가 남편이 항상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애들도 저도 애기 엄마도 한국 문화도 잘 모르고 어떻게 그 학교도 보내고 어떤 그 교육도 시키고 학원 보내야 되는지 학습지 어떤 거 해야 되는지 그것도 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서로 얘기하면서 그 완전 도움이 돼요. 여기 와서는 이렇게 불리고 싶다 하는 이유. 성별, 언어, 국적, 직업, 인종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색함을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두의 공통점을 찾는 것. 바로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미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야기하는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낯설게 미술 작품을 바라보면서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갖고 있는 낯설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불안,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다양한 사회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풍족하고 각각 개인의 개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로 변할 거라는 믿음,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오늘만큼은 일상을 벗어나 나 자신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보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마주치게 될 새로운 미래를 상상해봅니다. 어떤 모습의 아이라도 다양성을 존중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길 바라봅니다. 내 속에 있을 때는 움직일 때는 되게 날개처럼 진짜 날고 싶어요. 하트는 제가 이제 누워있고 아이 이렇게 속삭이에 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조금 이렇게 너무 작아서 제가 팔을 이렇게 대고 아이를 재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딱 저의 아래팔 딱 요 사이즈더라고요. 그때가 생각나서 그려봤습니다. 한국에 사는 게 쉽지 않지만 하지만 배운 게 많고 내 아들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바라보면서 맞춰주고 해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는 막 혼내고도 이제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하트만 잔뜩 그려놓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잘 안 돼. 팽자로 이렇게 지은 집이어서 그 사이에 빛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자, 세 살짜리가 집에서 나갈 때 이렇게 옷 입고 나갈까요? 부모님이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의 마음을 갖는 대상들을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잘 습관이 돼 있긴 할 텐데 그거를 조금 더 스스로 잘 규정화시키고 개념화시켜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짰고요. 그 매개는 사진인 거죠. 사진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사랑하는 순간 소중히 여기는 존재에 대한 마음이 담기기 때문이죠.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이 무언가를 좀 아까 보고 내 감각을 열어보는 시간들을 그러니까 귀도 기울여보고 많이 들어보고 또 뭐 만져보기도 하고 이런 게 내 감각을 다 좀 열어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감각을 열어 가을 햇살 속 친구를 사진에 담아봅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어도 언어가 잘 통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천천히 바라보며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마음이 좋아요. 행복해요. 왜 이렇게? 아니, 지금 아마 느낌이 자유요.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집에는 한 일 많아서 지금은 편해요. 셋, 둘, 하나. 여기서는 계단, 네. 계단 위에 낙엽 있거든요. 되게 네. 예뻐요. 한번 아. 보세요. 아, 그래요? 환경이 엄청 예뻐요. 엄청 예뻐요. 그러네요. 낙엽 보면은 이렇게 가을 온 느낌이 와요. 가을 와도 근데 날이 따뜻하고 따뜻한 느낌이 와요. 가능한 포즈요. 카메라에 담긴 친구들의 모습에서 나를 바라보는 다정한 시선을 느낍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속에서 서로를 이해했기 때문이겠죠. 덕분에 센터에서 이런 기회 만들어져서 단풍 네. 구경도 하고 인생샷도 남기고 좋아요. 좀 힐링할 수 있는 시간, 육아 때문에 좀 네. 애한테 많이 지치고 있었는데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서로 다른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기꺼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면 우리는 멋진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어 풍성한 이 가을 낙엽처럼 말이죠.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이고 세계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커다란 그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연대하고 서로 같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함께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의 다문화 교육이 나아갈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